안녕하세요. 레고 마스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묵 마스터를 만들어볼게요. 어묵 마스터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. 이 중간 구멍이 보이는데 이 뼈다귀 여기를 이렇게 중간 부분에 끼워주세요. 그 다음 여기 이 얼굴을 끼울 건데요. 이 얼굴을 뒤에 쪽에 끼우는 게 아니고 앞에 쪽에 끼워야 돼요.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끼우면 이게 이따 30초만 이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여기 붙이고요. 그 다음 산소통을 여기에다 붙일 건데요.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멍들이 위에 가게 하지 말고 밑으로 가게 해서 이 구멍 뿅 튀어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밑으로 이 구멍을 여기에 붙여줬어요. 그 다음 이 팔을 붙일 건데요. 여기에 이렇게 뒤로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자로 돼 있는데 니은자가 여기 이렇게 니은자로 되게 해주고 반대손도 니은자로 되게 꽉 끼워주세요. 이게 붙일 때 좀 멀었거든요. 그 다음 손을 붙일 때 이게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. 이 검은 색깔을 여기 끼워주는데 여기 이 위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데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데 여기에 붙여주세요. 그 다음 이 파란색으로 여기다 붙여주고 이제 총과 칼을 손에 딱 끼워주면 어묵마스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묵마스를 만들었는데 재밌었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